그거 기술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기술관. 경술. 경술? 네. 남자 53세. 병자? 아니, 기묘. 기묘. 다시 여러 할게요. 분께서 말하면 잘못 들어. 자, 다시 경솔에. 경술. 기묘. 기. 김묘 아니 네. 월조. 기묘. 월조 김묘. 네. 계사. 개. 계사 사 개사? 네 을묘 을묘 남자 여자? 남자 53세 대운수 칠대운 병술년, 기묘월, 계사일, 을묘시에 태어난 53세 남자 살배예요. 자, 계수가 묘월에 태어났어. 뭐는 사줄까? 을목 키우는 사주요. 목 키우는 사주잖아요. 네. 뭐. 적국으로는 수목식신이니까 머리가 좋겠죠. 자, 수생 목 금은 묘술 합해갖고 뭐가 됐어요? 하게 아, 되나? 길을 오. 만들어냈죠. 네. 돈 버는 능력이 좀 있는 거예요. 수생 목만 금은 묘술 합으로 재를 만들어내잖아. 그래, 돈 버는 능력은 있는 거고, 머리는 좋은데, 자, 을묘가 돈이죠. 을묘가 돈이잖아. 을묘니까 근이 있죠. 근이 없으면 그냥 자풀이야. 근데 근이 있을 때는 약초라고. 약초 키우는 사주야. 약초 키우는 사주는 뭐예요? 약초는 사람을 살리죠. 그러니까 할인업이라고. 할인업. 의사, 약사, 뭐, 다 여기에 들어간다겠죠. 우리 할인업. 또, 묘유술이 약병 인자죠. 철새계금. 네. 두개 있잖아요. 그리고 약초 키우는 사주. 이러니까 이런 쪽에 인연이 깊어요. 의사나 약사나 이런 쪽에 인연이 깊고 또 할인도 된다니까. 내 등뒤에 뭐가 있어? 내 등뒤에 산삼밭이 있잖아. 약초밭이 있어. 야. 머리는 똑똑하고. 근데 이게 천일기는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잖아. 이 천일기는 많은 것을 이렇게 세 개에서 안 좋아 오히려. 천일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딱 천일기는 하나만 써야 되는 기나. 천일기는 역할이 잘안 돼. 그래도 내가 천일기를 깔고 있죠. 네. 천일기를 깔고 있으면 어디 가나 인기는 있어.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사가 정재죠. 정재가 천일기이면 돈 버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돈 관리는 철저해. 그래서 남자 사주들이 정재를 깔고 있으면 경제권을 자기 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 속에 뭐가 있어? 무경병이 있죠? 자, 경금이 나갔어요. 자, 이 경금이 계수한테는 뭐예요?
인수자나 문서, 인수자. 그래서 금생수를 해줘. 그래서 차가 재산을 불려요. 계사일주 남자들은 차한테 경제권을 넘겨주면 차가 재산을 많이, 많이 불려줍니다. 계속. 나한테는 문서를 만들어줘요. 부동산 문서,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금을 내서 경금 내 송, 진심은 아주 그 법마음이야. 법마음은 뭐예요? 인수죠. 자비심이고, 도덕심이고, 점잖고, 이런 마음. 근데 뭐가 좀 하나 부족한 거 있죠? 예.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안 좋아? 평화가. 태양.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이게 이제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삼을 잘 자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큰 부자 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53세인데 이 사오미는 잘 나간 거야. 이 사오미는 여름은 태양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화가 있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사오미 계절은 잘 나가는데 이제 대운론에서 보면 미대운은 근신 자중을 해야 되는데 미대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자 정술 인수를 썼죠. 인수잖아. 이게 직장도 되는 거야. 직장 국가 자리고 경술 개가니까 어디에 있어요? 큰 조직이니까 국가 조직 아니면 대기업에서 또 경금이 인수 결재권이니까 결재권도 상당히 크다고 봐. 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결재권도 크고. 결재권도 크고 머리 똑똑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진술충을 했네. 그렇죠? 네. 진술충을 했으니까 부모의 문제가 있다. 부모궁에. 한쪽이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경술은 술이란 글자가 뭐예요? 불결하겠죠? 이 자리가 조상 자리니까 조상 불교 집안으로 불교 집안으로 아주 잘 자랐다. 아주 잘 자랐다. 그렇게도 봐. 이 술표가 변함이 없어요. 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 갑신대운, 이제 가을로 가면 어때요? 가을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갑신대운 왔잖아요. 갑신대운 왔어. 목을 키우는 사주는 무조건 가을이면 내리막이야, 내리막. 내리막. 신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네. 유가 뭐 멸총을 뿌리 잘린단 말이야. 그래, 유대운은 이제 이 사주가. 유대운은 아작나는 거야, 이게. 여섯 번째로는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아작나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직업을 물어봐야 돼, 또.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공무원인지, 국가기관의 공무원인지, 아니면은 대기업의 공무원인지. 거기에 따라서 갑신 오류가 통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서. 직업이 뭘까요? 지금 직업은 지금 다른 분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가예요. 그럼 월급쟁이가 아니고. 네, 네. 그러는데 지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사람한테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내리막을 탄 거야, 갑신대운. 사업 목을 키우는 사주들이 되게 이제 사업가도 많다겠죠. 네. 근데 일부는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약업의 종사자도 되고 아니면 국가기관이 전혀 다른 사업가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강남에서 그 룸사롱 있죠? 룸사롱을 크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사오미 대운에는 완전히 그때는 엄청 잘 나가는 그랬다가 37 대운 마지막 쪽에 가가지고 안 돼가지고 세차장을 했다가 이제 세차장을 또 팔고 결국에는 요번에 한올 12월 달에 다시 조그맣게 7080을 하려고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무슨 뭐 한다고? 7080. 7080. 네. 7080 내가 좋아하는데. 7080. 그러니까 이 사오미 되면 무조건 발복인데
적국으로 보면 개수 자체가 굉장히 신약이죠. 신약이잖아. 그러면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격국에서는. 네.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데 이 제대로는 이 여름에 발복을 하게 돼 있어. 이 목들이 전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름에 태양을 개제돼. 그래서 4, 5미디움 지나면 바로 그 가을로 들어가면 농사 닭 수확을 끝나버렸어. 만일에 여기 병화가 하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부자자주인데 일이 없는데. 근데 가을로 들어가면 이미 이제 수확기 지났기 때문에 뿌리 잘리는 특히 매우초 아작나는데. 이런 자연 현상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분은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7080을 만약에 시작하게 돼도 내리막길을 계속 가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운 자체는 가을로 간 데다가 목이 돈인데 묘신 기문을 일으키잖아요. 네. 되는 일 없죠. 근데 사오미 대운에 본거 평생을 써야 되는데 그 대운에 부동산을 잡아놓고 세나 받아먹고 편히 써야 되는데 사주가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사주를 봐야 돼. 사주를 보고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평생 잘 벌지 않단 말이야. 한 순간에 막은 한 순간. 특히 이제 을류 대운에 한 순간에 가는 거야. 이 사람 뜬구름 잡는 식의 욕심도 굉장히 많고, 네, 맞아요. 예, 뜬구름 잡는 식의 욕심도 굉장히 많잖아. 운시 진이잖아, 진. 아이디어도 좋고, 네. 그런데 부모공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예, 아버지가. 네. 이미 준수충 부모궁에 문제 있어. 한쪽이 먼저 가든지 이유는 근데 선생님, 이 사주에서 어딘지. 예. 그 인복 있잖아요. 인복. 인복? 사람, 네네. 인덕이? 네네, 인덕. 예. 인덕이, 사실, 주위에 높은 사람들, 회사, 뭐, 정치, 경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젊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겠지. 룸 그래서, 사람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용돈도 주고, 젊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뭐든지 챙겨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아는 아, 사람들도 엄청 그 많고 사람들 많이 챙겨준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거 있으니까. 에? 네네. 근데 잊지 않고 많이. 챙겨주면서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서 찾아오면서까지 지금 힘든 상황인 거 알면서. 옛날같이 잘될 거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돈으로도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돈 버는 능력 아까 탁월하다겠죠? 네. 수생 먹으면 묘술 합으로 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을묘가 돈이니까 돈은 있어. 먹고 산데 지장이 없어. 근데 결국은 병화가 없어서 꽃을 못 피우기 때큰 부자 되기는 힘들어. 이미 네. 갑신 대운부터 내리막을 타는 게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이야. 딱 미대운 47 이전까지만 발복을. 이미 내리막이니까 큰돈벌 수는 없어. 그 식주 해결은 문제가 없어. 을묘 때문에. 그래도 큰돈 벌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조상의 할아버지 때잘 살았을까? 불교 집안으로?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대개 이제 술토가 있으면 그런데 이 술토가 깨져 있지 않죠? 네. 그러면 대개 불교 집안으로 잘 살았다고 봐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 수목식신으로 가서. 네. 남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을 또 잘해주더라고요. 완벽하게 자기 일보다 더 자기는 못 챙기는데 남의 일을 되게 잘 챙기더라고요. 이 사람 해결사? 네, 그게 근데 진짜 옆에서 저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을까? 근데 남인데도
좀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해결을 어떻게든지 해주더라고요. 뭐 높은 사람들을 또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해서 진짜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제 일찍 천우균이 어디 가나 인기는 있어. 인기는 있죠? 네, 인기는 그럼 엄청 많아요. 결혼은 몇 살에 했을까요? 결혼은 20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술이면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경술이면 사술 기무니까 굉장히 거기 초반에 좋아했을 거야. 말고요. 20대 중반 이후. 20대 중반? 근데 여기서 경술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아,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니까 경술이야. 그럼 사실 김훈의 정신없이 좋아하다가 경술 김효가 중간에서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살고 각방 쓰다가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사주 자체로 이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주인데 이혼을 했네. 네. 왜냐면 경금은 여기 사주에서 나쁘지는 않거든요. 사 계수가 신약은 때문에. 근데 잘생겨서 그런지 주위에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여자들이 여자들이 막 돈을 갖다 주면서. 개수가 묘월 개수생들은 바람둥이라겠죠. 네, 묘월 그거는. 개수 묘월생들 바람둥이라니까. 란기 덩어리라고 묘가. 근데 혼자 살면서도 옆에서 여자들이 막 같이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옆에서 되게 웃었더라고요. 자식 관계는 어떤가요? 자식은 딸하고 아들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키우고 있나요? 어느 쪽에서? 엄마가. 사주에서는 자식을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어. 경술이 처잖아요. 네. 을경 합으로 을경 합으로 을경 합으로 다 같이 하가. 이게 또 진토가 공엽됐잖아요. 예, 2급 진토가 선장. 괜찮으네. 2급 선장. 개수가 진토가 있으니까 개수 진토 있으면 무조건 식도 해야 돼. 먹고 동네 부자 된다 그랬거든. 진토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신약하지만은 진토가 항상 이 사주에서는 도움을 주지. 그러면 내년 운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네. 갑진년. 갑진년은 갑기합으로겠죠. 묘 중에서 갑목돌이 나왔죠. 나의 식신이니까 나의 일터, 나 하는 일. 거기서 또 묘는 사업장도 되죠. 사업장에서 갑목이나 갑기합으로 했어. 기토는 여기서 뭐예요? 나의 한 직장. 기토는 이제 편관인데, 자, 편관하고 뭐라고 해버렸어? 상관하고 해버렸잖아요. 네. 이러면은 내년에는 말 조심, 언행 조심. 잘못하면 경찰서에 불려간다.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된 년에는 말 조심해야죠. 내가 거짓말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니까 거짓말이니까 사기잖아요. 경찰서 불려갈 일이 있어요. 좀 언행을 좀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세요. 네. 그다음 진술총, 묘진, 진사, 지망, 진묘, 그건 의미 없네. 하여튼 내년에는 언행 조심 이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썼어요? 을목 썼잖아요. 내년에 갑목 상관이 오잖아요. 진로 변경을 일이 있고, 진로 변경을 일이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 이묘 중에 묘가 을묘, 묘는 내 사업장인데 거기서 갑목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장에서 손님들, 아니 사업
이 사람 지금 7080 하나요? 아니요, 지금 올 12월에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은 내년에 할거 아니냐고. 예? 한번 그 7080에서 나 은행으로 인해서 다.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히 이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좀 묘는 내 사업장이니까. 거기서 감옥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여튼 내년에 7080 하게 되면은 그 손님들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손님들하고 엮이지 말아야 돼요. 혹시 잘못하고 손님들한테 잘못하고 상건지 됐다가는 바로 경찰서 불려갑니다. 자, 무슨 여기에 대한 질문.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저기 지금 없다 그러는데 묘하고 술하고 그 화로다가 타서 그런가요? 묘가 술에 타서? 묘는 술에 타지를 않습니다. 술에 묘는 바로 잔가지가 불타는데 묘술은 타지 않고 묘술 합화인데 그화 기를 만들어내지 화로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겪고 올때 합화로만 화로 변한다고만 보는데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월지가 묘기 때문에 월지가 술일 때는 묘는 바로 불타버리니까 완벽한 화로 가요. 이럴 때는 완벽한 화로 가지 않아요. 합화 현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 그러니까 화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화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은 뛰어난 거예요. 아까 그저 미래운에 사업하다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 이제 안 좋아하게 됐죠. 미대운에요? 네. 미대운에 혹시 확장을 했을까요? 좀 욕심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미대운은 절대 아님이기 때문에 욕심내면 확장을 한다든지 신장을 한다든지 근신 자중이라 그랬죠. 네. 위대운은 절대 확장하면 망하게 돼 있어. 장사 잘 된다고 벌리면 안 된다고 위대운은. 그래서 아마 위대운은 이제 잘 되니까 더 크게 벌릴 수도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망해 위대운. 무조건 위대운은 근신 자중. 특히 사업한 사람들은 확장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을이란 글자 자체가 여기서도 이제 을목이 오는데 을목이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가지치기 하듯이 사업하면 이 묘유층으로 다 잘라내기 때문에 이 을류대운에는 또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저기 두세 개 냈다가는 그냥 한 번에 망해요. 대개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을대운이면은 을이 나무 가지치 뻗어나가듯이 사업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돼. 을이란 글자 자체가 중요한 글자 같은 건데 개수 자체가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청은 나무 뿌리 잘리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 와장창 간다, 을류대운. 항상 조심해라. 근데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돼. 망할 사람은 꼭 망을 치사래.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줘도. 그렇지. 재혼을 하게 되면 지금 혼자 살아요? 네. 재혼을 하게 되면 을묘죠, 이제, 을묘. 근데 또 여기 답이 있죠. 계갑을, 묘진사, 2급 네, 선전이 2급 있습니다, 2급. 선전이에요. 내년에 한창 은행 조치 2급 선전, 정신적인 문제니까 또 마약에 손댄 거 아니야, 이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발이 넓다 그랬죠? 네. 예, 마당발일 수도 있잖아. 여기 네, 그렇죠. 감옥에 있으니까 오자 10조가 되었잖아. 오자 10조니까 마당발. 네. 이제 천일균이 이렇게 많아서 도와준 사람 많아. 근데 사실 천일균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 하나만 써야 되는데. 여자들은 천일균이 네 개면은 음란으로 가요. 음란은 음란사주라 그래. 네 개가 다 천일균. 그래, 네 개가 다 천일균은 장애인이라고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장애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사주라고도 하고, 여자가 천일균이 네 개가 다 있으면은 굉장히 음란하다고 돼 있어. 여기는 남자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여기는 저 천일균 많은 건 좋지 않지만 일지 천일균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젊었을 때 진짜 어렵게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돼가지고 주위에 진짜 정말인가 하는데 진짜 전화 통화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묘가 도화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묘도화. 뭐가 돌아? 아, 월지의 묘가 도화라서 그 남들한테 그 이목이 좀 쏠리는 약간 이런 그런 거라서 이제 좀 되게 인기가 많은 건. 도화가 재일 때도 있죠. 도화가 재일 때는 자기 끼로써 돈을 벌어요. 끼로써. 여기는 도화가 뭐예요? 나 일이잖아. 식신, 식상. 대개 도화가 식상이면 뭐래? 유흥업을 해요. 도화가 식상. 그리고 도화가 재일 때는 자기 끼로 돈 벌어요. 되게 연예인들이 도화재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화가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융업. 그리고 이 도화란 것 자체가 뭐라 하겠어요? 도화란 것 자체. 여자라 하겠잖아요. 여자로 돈 버는 거지, 여자로. 또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기 덩어리니까 굉장히 쎄.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 요즘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나이트 이런 데보다는 헌팅 포차 같은 데서 많이 뭐 헌팅하고 뭐 그렇다던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경기도 어디에 있다는데 중년 포차가 있대요. 그7080 같은 데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중년 사람들끼리 이제 헌팅을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이분도 한그 7080은 약간 그런 헌팅 포차식으로 좀 돌리면 조금 기존의 7080보다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여자 남자 위치에 좀 중요한 그래? 한번 가볼까? 동호회야. 선생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같이 좀 가시죠. 우리는 안 되잖아. 나이 제한이 걸렸잖아. 중년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여자 관계 복잡한 게 여기 무토. 무기야. 아마, 근데 이 사람 여자 사귀어도 무기야, 무정자별로 그렇게 정은 안줄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을 안 주는데요. 예. 여자가 그냥 외모가 괜찮아서 그러는지, 응. 여자가 그냥 같이 술 먹자 그러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사람 또 묘가 도하니까 하는 말이 도하잖아. 부드럽잖아.
근데 때로는 굉장히 쌀쌀 맞아. 때로는 굉장히 쌀쌀 맞기도 하지만 말이 도하잖아. 거기다가 무게 무정지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은 안 좋을 안 선수 같은데요? 선수? 이 사람은 분명히 선수예요. 그러니까 선수 같아요, 보면. 근데 말을 선수? 막 상하게 해도 그 상하는 말이 나쁘게 안 들려요. 그렇죠. 잘 그러니까 선수지. 남자 잘생기고 또 용서가 되나? 여자가 잘생기면 용서가 된다겠는데? 남자도 용서돼요. 돼? 그리고 저 남자한테는 관살이 여자를 성기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자 성기 많잖아. 여자 성기가 많아 주변에. 근데 정은 안 줘. 그게 진짜 선수지 뭐. 또 여기에 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년에 은행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57 얼마 안 남았는데 확장하지 마시고 네. 57 대운에는 각별히 사업에 주의하시고 묘유층 때문에 완벽하게 나가니까 병은 좋아요. 병은 좋지만 천간에 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술도 술술 묘술 사술 묘술 별로. 그리고 이제 67인데 얼마나 뭐 좋고 나쁘고 얼마나 있겠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간단하게 하나 풀어볼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세요. 무술, 예. 갑인, 갑인. 네, 계해, 어? 계해? 계해일주, 병진, 태양 병진, 66세 병진. 남자. 남자, 여자? 66세 남자. 저희 남편이에요. 선생님 성함은요? 린다 림이요. 예. 잘 계시죠? 네. 남편 뭐잘 나가잖아요. 개해 일주일에서 올렸어요. 예. 대운수가 어떻게 나와요? 배우수가 6. 너무 많나? 무술년 갑인월 개해 일병진씨 이거 딱 사주 보고 느낌 어때요 선생님? 아주 좋아요. 벌써 이제 다들 도사 됐네.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사주 보면 뭐볼 것도 없네. 글쎄 문장력이 있어요? 문장력도 좋고, 네, 문장력도 있고 끼도 인물 많고, 끼도 문장력 많고. 있고 인물 잘생기고 끼도 많고, 네? 끼도 끼도 많다고요. 많고 개수의 이노래 개수. 톡톡 튀는 매력이 다들 있다고 나는 뭐, 했잖아요. 톡톡 튀는 매력, 예. 탤런트적인 기질 어디 가나
초장 그다음에 이내 합이 있어서 오른쪽 무릎이 젊었을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무릎? 네, 젊었을 때부터 한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지? 운 씨가 묘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사를 한 20번 다녔대요. 20번 다녔대요. 5시간 묘가. 운씨 묘가 되게 이사수가 많더라고. 이사수 많고 집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 내가 안 써먹고 이사수 많은 것이 맞 그니까 맞더라고. 이 성격도 예민하고 예? 네, 자극도 별로 없고. 살도 잘안 찌는 체질이에요. 네, 살도 없어요. 살도 없잖아. 운씨 묘에다가 혜종의 무감님이 있는데 한또내 몸을 다 철기시켜 버렸잖아. 그리고 초생목 보니까 혹시 부모 때 한번 망했을까? 할아버지는 잘 사셨는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셔갖고 이 친아들은 별로 계모 때문에 잘 돌보지를 못해서 좀 어렵게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할아버지 댁은 되게 잘 살았대요. 월주가 상관으로 간여지동으로 있으면 부모 때한번 망했다 그러거든. 그 형제 중에 한분 잘못된 분 있어요?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일찍 형님이. 돌아가고. 왜냐면 네. 월간에 상관이 득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형제 중에 잘못된 형제가 있어. 먼저 가. 인연없는 예, 형제.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머리 똑똑하고 형제 중에 한명 먼저 가고 인물 좋고 병 무게가 있으면 문장력 있고 네. 태해 머리 좋다 개일 좋 말년에 병화 태양처럼 빛이 나고 뭐 나무랄 것이 그리고 하나도 없네. 지장간에 계수가 다 있잖아요. 사지가. 어디를 가도 여자들이 다 있어요. 여자들? 네. 그래도 정안 두잖아요. 다 무게와 무정지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주가 그러려니 하고 제가. 여기에 무토. 복잡하긴 하네. 네. 선생님도 나중에 죽으면 살이 많이 나오겠는데. 이분 아니, 근데 직장이 저는 뭔가요? 직업이? 직장은 건설회사를 우리나라 최고 좋은 데만 딱두 군데 다녔어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직장이 무엇을 개강이니까 큰 조직에서 하고 갑인에서도 하고. 갑인도 큰 조직이고 직장 변동선 있었네 네. 그럼 네, 무술에 딱두 있다가 군데 갑인에 했고. 있다가 지금도 병진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퇴직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다시 또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올해 또 승진까지 했어요. 새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 남편은 보면, 어려움 없이 모든 게다 순탄하게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 무릎이 안 좋으신 게그 인해 합이라는 요소 그렇죠.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해 파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해 합이 있을 때 무릎이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연호를 하고 있어. 30대부터 무릎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30대.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이 크러치 같은 걸 옮겼잖아요, 브레이크하고. 그렇지. 운전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가 급각살도 되잖아. 네. 해가 급각살. 이게 해가 급각살이란. 급각살. 급각살에 있으면 수족의 이상이 있잖아. 이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얘가. 선생님, 이것도 저기 술토로 해수 막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인이 방에 인이 없어질 때만이 네. 56개 경신대로 인신충해도 마찬가지야. 술토를 해서 맞고. 김희대운이 좀 힘들었을까요?
비미대운에 이제 격이 입고해가 될 텐데. 근데 저희 남편은 살면서 한 번도 이게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무난히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네. 그 가빈이 그 기미 대운에 임묘하는 운일 때그 아랫사람들 때문에 조금 고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직장에서. 아니, 그런 것도 별로 없이 이상하게 순탄하게 잘 가더라고요. 원국 자체가 깔끔하면 그렇더라고요. 운하고는 상관없이 좋더라고요. 되게 음료됐어도 괜찮했네. 그래서 지금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럼 30몇 제가 살? 가빈이 되는 거죠. 혜중의 모감님들 갑인이지. 그리고 지금은 병진으로 올라오나요? 인중의 병화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병진이지.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저를 엄청 따라다니는데 저는 싫다고 도망다니고. 지금은 선생님 병진이야. 개수는 병화를 좋아하는데 병화는 개수를 좀 멀리 하잖아. 그래도 지네 아니 지부니까 굉장히 좋아하구만. 근데 선생님 너무 웃긴 게 자기가 이제 뭐 현장 이런 데 가서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바람을 피잖아요. 저한테 걸렸어. 근데 그 핑계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 때문에 자기가 바람 폈다고 이 개수가 병화를 보면 그렇게 한다 그러죠. 응. 서로 다네저 때문에 탓이라고 싸우는 거야. 그래요. 항상 그래요. 서로 네 탓이라고.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어떤 경우도 이혼은 안 됐지. 계속 병화 주고 진중에 계수를 내놨잖아. 선생님 남편 굉장히 좀 챙겨주긴 하네. 남편이 저한테 잘하죠. 아, 계수가 병화 쫓아다니니까. 그래도 진중에서 계수를 내놨잖아, 선생님도. 남편도 챙겨주지. 이제 조금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 사주 나무랄 데가 없네, 참. 사람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야. 굉장히 반듯하죠? 네. 기둥이 전부 간녀지둥이잖아요. 굉장히 기둥이 세잖아요. 그럼 사람 굉장히 반듯해요. 귀가 굉장히 강해요. 기둥이 반듯하면 귀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갑인 키우는 사주라면은 56 대운의 인지충이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때? 그냥. 괜찮지. 왜냐면 회중에 간목도 살아있지, 진토에도 뿌리 내리지. 이 병신 인신초에도 전혀 문제 없거나 뿌리가 탄탄하잖아요. 회중 간목도 살아있으니까 외국도 많이 다녔겠는데? 거의 외국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회중 간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도 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외국에서 거의 산잖아, 외국 생활했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 56대운의 직장의 변동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대운에 퇴직을 하고 다시 이게. 또 새로 들어간 회사가 병진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마 최고의 그 설계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거기서 그때가 몇 지금 년도쯤 되나요? 그게 지금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한 50, 60 하나인가? 60 아, 그 하나쯤에 들어가고 세운도는 무슨 년인지는 모르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네. 병신 대운이라도 이 사주는 평화 있고 뿌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농사짓기 때문에 변함없이 좋고 사주를 진짜 잘 타고났네. 근데 신유대운의 선생님 이제 진유합 때문에 여기 칼이 목 자궁에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술수가 있을 수가 있어 자궁에. 네, 조심하려고요. 예, 신유대운에. 예, 근데 혹시 이게 병화가 좀 약한 게 아니에요? 병화가 진이면 약하지 않아요. 병화가 진이 돼지거든. 병진은 이미 뜬 태양이야. 인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떠오르는 태양과 네. 생지기 때문에. 인은 이미 뜬 태양, 돼지기 때문에 이미 출근 시간이라서 굉장히 병화가 힘이 셉니다. 병진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인성이 없잖아요, 사주에. 예. 그래서 이게 56 대운에 인성 대운이 들어오면서 저희 남편이 기술사거든요. 예. 그 자격증으로 지금 현재 직장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높은 자리,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도 그 건축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때문에 지금 올라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직장도 병진 직장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최고 설계사예요. 굉장히 커요, 거기도. 내가 보면 병진이 직장이고 갑인이야. 현재 어? 직장. 설계사 단다겠죠? 네. 네, 그러면 갑인이야. 현재 직장이. 간이주도 이 간목이 설계야. 세번 조금 겼다는데 지금. 갑을 쓰는 사람들이 설계사가 많아요. 갑이 직선이거든요, 직선. 근데 반듯반듯한 직선. 그래서 설계회사지만 파트가 또 있잖아요. 괴수가 갑목을 쓰면 아주 설계를 잘해요. 건축 기술자예요? 건축사? 건축 기술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계하고는 저기 별다른데 설계회사지만 건축 파트가 또 있어요. 그 파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어찌됐든 갑목이 설계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을 쓰는 사람들이 직선을 잘 그어요. 그러니까 말도 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좀 직선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직선적이고, 면이 있죠. 예. 직선적이고, 인이 호랑이니까 호랑이 같이, 호랑이처럼, 또 일을 할 때는 호랑이처럼 일을 한다고도 보는 거고, 또 젊었을 때 호랑이처럼 활동성이 굉장히 강했다고도 볼수 있고, 네, 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하죠. 상관이 간의 지동이라서. 그러네. 선생님, 결혼 잘 하셨네. 선생님, 사주가 좋으니까 잘했겠지. 사주가 나쁘면 좋은 데로 시집 못 가. 사주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 여기는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너무 좋은 사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